안녕하세요. 저는 한옥에서 사는 마크 테토입니다. 시간 내서 하나씩 가구나 옵제 다 신경 써서 특히 이 집과 맞는 분위기로 이 집과 맞는 가구로 하나씩 꾸몄어요. 여기부터 조금 뭐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사실 한옥과 맞는 가구는 많이 없어서 제가 디자인하도록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예를 들면 팔각형 커피 테이블하고 여기 카펫 제가 같이 디자인했거든요. 저 멀리 그 뒤에 문에 그 팔각형 패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패턴의 영향으로 이 팔각형 커피 테이블 디자인하도록 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디자인해서 좀 아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. 여기 뒤에는 이 병풍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사진 작가 구본창 사진 작가의 작품이고요. 백전은 다 하얀색이지만 여기 색상 색깔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왜냐면은 그 하얀 백자에 나오는 그 코발트 블루 그 색깔 딱 맞춰서 이 병풍은 역시 그 색깔로 맞춰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집과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여기 설치해 놨고요. 뭐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나 아니면 그 친구의 작품 여기 램프도 양태호 작가의 작품이고요. 수막새는 기와 중에 제일 끝에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거든요. 근데 가까이 보니까 각 지붕 뭐 모양은 다르고 뭐 어떤 꽃 아니면 어떤 새 어떤 뭐용 모양으로 다 다양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냥 좀 수막새 뭐 기와 좀 공부하게 되고. 공부하다가 그 어떤 뭐 미국 컬렉터가 그뭐한뭐 20개 뭐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뭐 수막새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. 그래서 아 그거 미국에 있는 거는 좀뭐 그렇고 마음에 걸려서 제가 한꺼번에 다 컬렉팅해서 사가지고 다시 들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여기 저기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수막새 다 여기 저기 뭐 꾸미고 해놨어요. 그래서 이쪽부터는 이제 고가구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기 위에는 좀 어떤 또 조선시대 오브젝트인데 여기는 인장함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 원래 안에 도장 있었을 텐데요. 근데 패턴은 되게 미묘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이는 패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 수집했어요. 이 옛날식 뭐 열쇠도 같이 붙여 있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고요. 이렇게 여는 식이에요. 그리고 또한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랬던 아이템이에요. 우선 뭔지는 몰랐어요. 처음 만났을 때. 그리고 되게 가볍고 가벼운 나무로 만든 오브제인데, 근데 이거 안 열어보면은 뭔지 아마 모를 건데, 근데 열어보면은 여기는 조선시대의 도시락입니다. 도시락인데. 그래서 약간 첫 코스, 두 번째 코스, 세 번째 코스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거 봤을 때는 약간 짜장면에 뭐 짬뽕 주문할 때그 약간 알루미늄으로 약간 들고 오는 케이스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 뒤에는 구멍이 다 있고 이 구멍이 이렇게 누르면서 각 수랍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원래 스트랩 이렇게 매서 같이 이렇게 약간 배낭처럼 이렇게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. 여기 우리 한옥 지하인데요. 좀더 개인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반다지이고요. 여기 먹감나무 반다지이니까 먹감나무의 매력 포인트 중에 여기 나무 색깔 보면은 여기 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밝은 부분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나무의 색상으로 어떤 패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보고 어떤 뭐이 삼각형 패턴 어떤 인자처럼 뭐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그 패턴이 예뻐서 여기 수집했고요.
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그분 장사진 작가의 작품이고요. 그래서 또 어떤 전통 느낌 만들려고 또 어떤 여백의미 담으려고 이 작품 여기 설치했습니다. 여기 달항아리 너무 예뻐서 달항아리 자체는 제가 가지지 못해서 그냥 우선 사진이라도 여기 해놓고 싶었습니다. 여기 함이에요. 함. 그 결혼할 때 함인데 조선시대 함이고 여기 위에 그 인장함처럼 여기 패턴 좀 그려져 있어요. 여기도 대나무로 어떤 체크 패턴, 스퀘어 패턴 미묘하게 그려져 있어서 되게 예쁜 걸로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이 함도 두 가지 있는데 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근데 예, 결혼 준비 다 됐습니다. 함 가지고 있어서 네.